제정신이야? 남의 회사 옥상에 올라서 왜 오라 말아야? 서지성, 너 오버랩이었냐? 뭔데? 내가 너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. 너 내 단톡방 턴 거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? 그 소방관한테 가고 싶어가지고! 야, 그렇게까지 해서 나랑 헤어졌어야 됐냐? 너 망상증이니? 병원부터 가봐. 와, 나는 네 마음 돌려보겠다고 치과도 여기로 옮겼다? 치과? 치과를 왜 옮겨? 누구 마음대로? 내 마음이지. 대한민국 땅에서 내 자유지. 내가 그런 거 옮기면서 누구한테 막 옮겨도 됩니까? 허락받고 옮기냐? 진짜 기가 막힌다. 어? 너 진짜 한결 같다. 너랑 얼굴 마주치면 불편할까 봐 신경 쓰는 내 생각은 안 해? 너 지금 이거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? 아, 무례? 무례한 건 너지, 서지성. 오버랩 이별이 정상이냐? 야, 나도 그거 진작 알았으면 일로 알았지. 그리고 아무나 막 붙잡고 모텔... 아, 더러워. 너 막 그런 여자냐? 나 모텔 안 갔어! 뭐? 아니, 어쨌든 다 됐고. 내가 모텔을 가든 말든 누구랑 만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.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지금 내 연애사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. 그럼 나는? 네가 망친 내 연애사는? 그게 나 때문이라고. 어, 그러하다 왜? 정원아. 오. 너 보니까 내가 그 남자한테 왜 끌리는지 알겠다. 헷갈렸었거든. 알려줘서 고마워. 그 자식이라고 뭐 다를 것 같냐? 어? 네가 그 자식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아냐? 그래, 몰라. 아는 게 없어. 알고 싶어서 만나는 거야? 궁금하니까, 그 남자. 와, 너 진짜 정뚝떨이야! 잘 됐네. 그럼 다시 가. 어, 싫은데? 상권은 여기가 훨씬 좋은데?